안녕하십니까. 저는 명지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석사과정 김진영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한 사진상의 저해상도 콘크리트 균열 검출입니다. 현재 안전 및 유지 관리를 위해 교량 부점의 외관 조사로 유관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교량의 외관 조사는 안전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가운데 그림과 같이 레일을 설치하는 특수 장비 및 드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촬영된 사진으로 외관 손상을 자동으로 검출하는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연구들을 살펴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구분이 명확한 고해상도의 균열 검출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저희는 저해상도 균열 검출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림과 같이 연구에서 사용된 사진 데이터를 보시면 균열 부분의 폭은 대략 1에서 2픽셀 정도로 균열이 흐릿하기 때문에 주변 픽셀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여 균열을 검출하기 위해 일정 크기의 사각형이 그림과 같이 이동하면서 사진 데이터를 패치로 분할하였습니다. 이후 패치를 균열, 비균열로 분류하는 알고리즘으로 CNN을 사용했습니다. CNN 알고리즘은 기존 연구 사례에서 적은 수의 레이어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고해상도 균열 검출에는 잘 적용되었지만 저해상도 균열을 테스트한 바로는 균열 검출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수가 많고 기존에 잘 알려진 VGG16 네트워크를 사용했습니다. CNN 모델은 이미지를 분류하기 위해서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훈련 데이터의 균열, 비균열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성능이 달라집니다. 그림과 같이 패치 가운데 33, 55, 77, 99픽셀 크기에 따른 사각형 및 십자선의 균열이 거치는지의 여부로 8가지의 균열 패치 분류 방식을 만들어 분류 방식에 따른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같은 패치라도 33 크기의 사각형 분류 방식에 균열이 거쳐져 있지 않아 비균열 패치로 분류되었고, 55 크기의 사각형에서는 균열이 거쳐져 있어 균열 패치로 분류되었습니다. 결과 33픽셀 크기의 십자선일 때의 성능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또한 CNN 모델은 훈련 데이터 내에 포지티브, 네거티브 수의 비율에 따라 성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균열, 비균열 패치의 비율에 달리하면서 어떨 때 성능이 좋은지 비교했습니다. 4416 by 3312 크기의 원본 데이터 122개 중 85개는 네트워크 훈련을 위해 99 by 99 픽셀 크기의 패치로 분할하였고, 37개는 원본 그대로 테스트에 사용하였습니다. 분할된 패치에서 균열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개수는 27,866개이고, 비균열의 비율을 최대 1대 3.2부터 1대 1의 비율로 테스트하였습니다. 결과 데이터의 균열, 비균열의 비율이 1대 3.21대의 성능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실제 훈련을 할때 패치로 분할된 데이터 중 25%를 밸리데이션 셋으로 나누었고, 밸리데이션 셋으로 훈련마다 성능 검증을 실시해 오버피팅 현상이 7번 나타날 때 네트워크 모델이 트레이닝 셋에 치우치지 않도록 훈련을 조기 종료했습니다. 테스트 과정에서는 37개의 테스트 데이터에 99 by 99 픽셀 크기의 패치 구역을 33 픽셀씩 이동하면서 테스트를 하였고, 때문에 한 픽셀당 최대 9번의 테스트를 거치게 됩니다. 각 픽셀은 분류 횟수를 가지게 되며 균열로 분류된 횟수가 높을수록 실제 균열일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밝은 부분은 균열로 분류된 횟수가 높은 부분이고, 검은색 부분은 비균열로 판단된 부분입니다. 이후 녹색 영역과 같이 균열로 분류된 횟수가 낮은 영역을 필터링하여 검출 성능을 높였습니다. 다음 그림은 37개의 테스트 데이터를 필터링 과정까지 모두 거친 예시입니다. 하늘색 선은 실제 균열 부분이고, 균열로 분류된 패치가 근처에 포진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테스트 결과 균열에 해당하는 픽셀 부분이 실제 균열의 약 96%가 검출되었습니다. 연구 결과 저해상도 균열 검출이 실제 균열과 유사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데이터를 확보해 네트워크를 더 훈련시킨다면 원거리 촬영으로 인한 저해상도 균열과 확장되기 이전의 초기 균열 검출 등 다양한 환경에서의 균열을 검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